짜장면! 토마스 두대고마 자자 짜장비 바꿔 아야야야야야 여덟, 아홉, 열, 아홉개 라빈님도 이제 조만간 아버님도 지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주 하나 버릴게요. 자, 젊은이들 구독하세요. 창피해하지 마. 짠짠 짜장비.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축하까지는 뭐 개고생 중인데. 와 이거 보죠. 아이고 와, 좋다. 예, 어우 뭐 플래캐브님 뭐 준비하셨대요. 우와. 이야.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요거는 예. 플래캐브 협찬. 예. 다섯 박스 그리고 플러의 한 박스에서 총 여섯 박스. 얼마 전에 제가 골목 막걸리 협찬 받은. 어 맞아 봤어요. 오. 막걸리 30병. 예. 블랙캠퍼 블랙캠퍼 자 짠아 안녕하십니까 짱캠핑의 짱빈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대망의 단짱캠 6회가 열렸습니다. 다 온 거 아니에요. 오늘 단짱캠 6회가 열리는 곳은 충남 예산에 위치한 라온아이 캠핑장입니다. 여기가 이제 가족 동반으로 오기에 굉장히 좋고 그리고 깔끔하게 애들 놀이시설도 있고 화장실이나 부대시설도 굉장히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로 잡았고요. 오늘 한 21팀 정도 오늘 같이 캠핑을 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하게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협찬사분들께서 우리 단짱캠을 협찬을 도움을 주셨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몬테라에서 빅시에라랑 빅시에라 펜 이렇게 협찬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블루에띠에서 무려 파워뱅크를 협찬해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앰버서더로 있는 스노우라인에서 컵과 우리 백을 선물을 해주셨고요. 춤추는 캠퍼님과 이번에 같이 하다 보니까 홍언니 고기에서 토마호크와 고기들을 또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만나라에서 밀키트와 삼겹살 따로 준비를 해주셨고요. 태백골 참나무 장작에서 장작 그리고 파이어라이터스에서 착화제 자 그리고 템트에서 맥주 세 박스와 백 이렇게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플랜 캠퍼님이 맥주와 막걸리를 협찬해 주셨습니다. 와 준비를 이제 슬슬 좀 하고 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일단 맥주 한잔 먹고 다시 힘내서 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오셔야 될 텐데 다들 오셔야 같이 준비할 텐데 야 골목 식당 또 우리 플랜 캠퍼님이 협찬 받아 오셨어요. 우리 골목 식당의 막걸리 아우 걸쭉하다 걸쭉해. 자 한 잔씩요. 짠짠 짜장비. 아 좋다. 와 와 기가 막히다. 와 예.
죽이요? 죽여요? 네, 죽여요. 맛있어요. 괜찮아요? 네. 오, 예. 아, 하나, 둘. 자, 잔을 채워주셨나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하러 오셨잖아요? 이거 하러 오셨잖아요, 여러분. 그쵸? 시작! 자, 자, 짜장배! 우! 자, 자, 짜장배! 우!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핸드폰을 좀 꺼내주세요. 굉장히 재밌는 게임을 할 거예요. 유튜버가 무려 세 분이 더 오셨습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저보다 더 구독자가 많은 분이 여기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호캠프 검색해서 호캠프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요즘 대세요, 대세.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플랜캠퍼입니다, 플랜캠퍼. 아, 우리 플랜캠퍼님 오셨습니다. 우! 수캠프, 우리 수노래방 있잖아, 수. 저주해 계십니다. 와! 단짠캠 벌써 6회예요. 감회가 진짜 새롭고 정말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짠캠핑 계속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짠한 캠핑 계속 할 테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진짜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 짜장배 영상받고까지. 자, 크랜님. 아, 우리 크랜님 오늘 진짜 어저께부터 너무 고생 많으셨어. 내비둬요. 나중에 봐도 나중에. 감사합니다. 가수야! 둥기님 나오시고요. 악수 하자고 싶어. 홍이아버님! 홍이아버 실패! 없어. 아니야. 끝났는데? 지나갔는데? 덤피님, 수캠프, 예, 플랜스. 자, 우리 대3만 유튜버, 아, 호캠프님이 커피를 이렇게 내려주고 계십니다. 아, 참. 감사합니다, 호캠프님. 지난번에는 원두를 갈아서 했는데 고생을 많이 해서 파트커피도 바꿨습니다. 캠핑장 달인을 만난 느낌이 어떠십니까? 아, 너무 신기하고 텔레비에 나오신 분을 직접 만나니까 너무 반갑네요. 호캠프님이신지 몰라도 정말 호감가네. 호감이요. 감사합니다. 맛있겠죠? 뭐 알아? 아르기도 모르지 모르겠어 그런 낯빛 새노랄 뿐이야. 첫눈이 내리는 날 한동역 앞에서.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 토마스입니다. 와! 토마스! 토마스! 이번에 저희 텐트랑 그리고 이소가스 협찬을 해주셨어요. 이소가스 네 박스, 아, 협찬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조태구만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형은 안 만들었어요. 네, 다 같이 조태구만! 조태구만! 아, 박수 주세요. 솔캠으로 오셨는데 우리 여러분들보다 짐이 더 많은 우리 크랜님 오셨습니다. 지금 오셨네요. 네, 소개하시고요. 네. 경기도 남양주에서 온 크레라고 합니다. 단짠캠 참여한 김스럽게랍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아마 저희 애기가 가장 막내일 것 같은데 이제 11개월 됐어요. 여기는 애기 막내였다면 이 어른 중에 막내가 있어요, 이 자리에. 둥이님 오세요. 나이도 밝혀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보면서 오게 된 95년생 닉네임은 둥이라고 합니다. 야, 여러분 무려 사격사를 60kg를 백근을 백근. 짠캠이 한 구독자 한 2,200명? 그때 처음부터 같이 구독을 해서 저는 캠핑은 솔캠이 제일 재밌는 캠핑인 줄 알았는데 단체 캠핑, 그러니까 백캠을 재밌는 걸 알려주십니다. 자, 1루 쪽 준비됐네요. 자, 3루 쪽 준비됐어요, 3루. 자, 외야! 외야! 자, 자, 짠캠핑! 바꿔.
이야. 지금부터 림보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정아. 정아. 이제 좀 더 난이도가 점점 세집니다. 오. 하지 마. 됐다고? 실패. 실패. 누나 할아버지 왔다. 할아버지 왔다. 오, 정바! 오, 정바! 옆으로 쓱! 와, 정바! 이야, 대박! 오, 정바! 아이고! 정바! 끝까지! 아이고, 실패! 잘했어요! 이렇게 들어온다고? 야,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탑3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잘했어. 한 번 더 다 탈락하면 한 번 더 이게. 탈락. 아래를 하나 넣고. 오. 와, 고급 스킬. 성공. 야, 이번 1등은 우리 시윤이. 아, 위험한데? 통과. 어, 약간 위험해, 통과. 뭐야? 실패. 오, 통과. 어, 통과. 실패! 그는! 과연! 아, 실패! 시작! 야! 정팀 이겨라! 홍팀 이겨라! 승리! 시작! 이겨! 실패! 시작! 아!
준비 시작. 자, 어, 1, 아, 잠깐만, 너무 똑같아, 근데. 이거 다 팔렸네, 벌써. 와, 대박. 야, 대박이다. 다 팔렸대. 오. 제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전을 이렇게 붙여주고 계십니다. 아. 예. 자, 이곳은 부부간의 갈등이 없는 짜게핑입니다. 아, 뭐 여기는 지금 뭐 잔치집입니다. 네. 잔치집이에요. 예. 오늘 맛있어요. 다원이 맛있어? 어, 잘 먹네. 오, 젓가락질도 잘하네.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잘 먹네. 오, 잘 먹네. 오. 야, 저희 어머니가 지금 요리를 하고 계시는데, 왜 하시게 됐냐면, 그 작년에 호캠프 스텝으로 참여를 했잖아요. 그때, 호캠프님, 양가 부모님이 막 전을 붙여주시고 요리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모습에 어머니도 이제 뭐, 너 가서 해줄까? 이거 이런 거 하면은 해줄까? 이러시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이렇게 커졌네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여기 계시면 저희 어머니입니다. 네, 정상이 소리 너무 맛있어요. 도토리묵 괜찮아요? 어머니 직접 하신 거예요? 네, 어머니 진짜 어머니 맛있어요. 네. 도토리묵 직접 하신 거죠? 네, 너무 네. 맛있어요. 아이고, 야채를 막 맛있는 걸 막 해가지고 양념해서 묻혀서 주려고 했는데 야채를 너무 좋아. 지금도 너무 맛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연출된 상황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처음 왔는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네, 어떤 점이 좀 가장 좀 괜찮으신가요? 우선은 사진에 줄다리기에서 보셨을 알겠지만 시드 배정을 딱 해놓고 떨어질 사람을 딱 하는 그런 재미? 이런 것도 재밌고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어울리기 너무 재밌어요. 아, 네. 처음 뵙는데 이건 별로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우선 애들이 많아가지고 친구들끼리 또래 잘 놀아서 전 그게 너무 마음에 들고 좋고요. 또 맛있는 거 많이 있어서 좋습니다. 네. 먹을 게 많은 단짝에 다음에 또 참여하고 싶습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번 참여 실패. 직원 시간이 지속되는 만큼 저의 체력은 점점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제가 뭐라고 사실 이렇게 같이 캠핑하시려고 이렇게 신청도 해주시고 또 오셔가지고 또 맛있는 것도 나눠주시고 정말 개인 협찬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점점 더 발전하고 그런 단체 캠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 뭐예요, 이거? 형님이 행사하시는데 제가 또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 네. 또 역시 바베큐 전문 유튜버 쑥캠프님이 또 바베큐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 요즘 힘들어서 못 하고 있었는데 여기 자리가 자리인 만큼 그래도 간단하게 뭐라도 하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대박이네, 대박. 또 오랜만에 또 맛있는 것도 먹겠네. 기가 막히네. 6시간 기다려주십시오. 아, 진짜 6시간이야, 진짜. 이따 밤에 저녁 때 먹겠네. 큐브 삼겹살. 큐브 와, 삼겹살. 큐브네. 와. 맛있게 될 예정입니다. 전망이 되세요. 조금만, 4시간만. 4시간 후에 뵙겠습니다. 예. 단체적으로 누구 하나의 사람을 보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거를 처음 와봤거든요. 너무 편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돼서 오자마자 친하게 지낼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이렇게 교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워요. 왜냐고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거든요. 너무 즐거워. 그렇죠. 다 해주는 단체캠. 그럼 그럼. 이런 거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오세요. 오세요. 또 오세요. 언제 또 아시죠? 항상 마지막 개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항상 단체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가 해주신 전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 어머니께
선수. 어 선수 나온다. 어 선수. 어 선수들. 어 등장 등장. 시작. 와 가자. 와 와. 이야 여기 젊은 피는 분위기네. 와. 예. 대기를 다들 잘 차시네 기본적으로. 근데 출전 선수 이게 다인가요? 출전 선수? 출전 선수 더 없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셋, 넷. 어, 잡았어요. 잡았어. 하나, 둘, 셋, 넷. 여섯, 열일곱, 열여덟, 어,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일곱, 스물일곱 개. 우, 야, 지휘 잘 차네. 제기왕 수기랄. 자, 구독 한 번씩 더 눌러주세요. 줄다리기 우승자, 어, 푸우님. 하나, 둘, 셋. 세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 아, 왜 이 형을 자꾸 넘어지는 거 봐. 줄다리기도 그렇게 넘어지고. 준비할 일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잡았어. 다섯 개 잡았어. 공동 3등인데 일단 잡았어요. 하나, 둘, 셋, 네, 세 개! 몇 개 산다고요? 11개 가능하시죠? 아, 건방지다! 아주 건방지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 열 개! 딱 열 개 차서죠. 오. 자, 열한 개 차면 이민아님 우승입니다. 셋, 넷, 다섯, 아! 다섯 개! 자, 오늘 재계상의 우승은 스캠프입니다! 이야, 괜찮네. 저런 분 꼭 있죠? 저런 분. 끝나고 나면은, 나 잘해! 준비되시면 차시면 됩니다. 하나, 하나! 성공! 하나, 둘, 두 개! 하나, 둘, 셋! 어, 세 개! 현재 1등! 하나, 하나! 하나, 둘, 셋! 어, 세 개! 공동 1등! 하나, 둘! 어, 둘! 두 개! 하나, 두 개, 두 개! 또, 우리 우승자의 와이프. 하나, 하나, 둘, 두 개! 하나, 둘, 셋, 넷! 오! 네 개! 하나. 뭐예요? 하나, 둘, 셋. 어, 세 개. 하나, 둘, 두 개. 똑같은 자리로 왔죠?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사랑해! 자, 그러면 우승은 다섯 개 사신 클로저님. 아. 우리 막내 둥기님입니다. 둥기님, 이번 단짝캠 참여 어떠신가요? 어, 제가 이런 단짝캠은 처음인데 너무 재밌고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아, 세대 차이는 좀 나지만 형님들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재밌게 즐기고 있습니다. 95년생이고 올해 20살입니다. 아, 30살입니다. 자, 젊은이들 구독하세요. 창피하지 마. 짱캠핑 구독한다고 창피하지 마세요. 어, 이렇게 95년생도 구독하고 몰래 하고 단짱캠 정도 올 때쯤, 네, 그때 하면 됩니다. 네. 예. 고기는 어디? 홍언니 고기. 예. 빠람빰빰빰 빠람빰빰빰 빠라바라바밤빰 빰빰. 짠짠 어머니 여기서 짠짠. 라미님도 이제 조만간 아버님을 지나서 바베큐 전문 유튜버 수캠프가 하는 바베큐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와. 큐브 스테이크, 큐브 스테이크. 와. 맨손으로 이렇게 주셔야죠. 와. 예. 바베큐는 수캠프. 저한테 이긴 분들만 남을 겁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축하해요. 고맙습니다. 가위바위보! 기쁜 소식이 있어요. 아직 상품은 많이 남았습니다. 예, 양갱 가져가시고요.
아, 축하드립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형이야. 김보호. 미니메스 타다 화로됩니다. 4만원 나왔습니다. 4만원 4만천원 4만천원 나왔습니다. 4만천원 자, 두 개에 만원부터 갑니다. 자, 2만원에 낙찰을 했습니다. 그래도 싸게 산 거야. 스트링 라이트 영상 안 보셨죠? 영상 좀 봐주세요. 무선되는 거죠. 무선되는 거죠. 충전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3페이스로 불이 나오고 5만원 자, 5만원부터 갈게요. 5만원 11만원 나왔고요. 11만원! 예. 축하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금액인 것 같아요. 뚝뚝바님이 거의 뭐 헌정하듯이 됐어. 자, 5천원부터 시작합니다. 5천원. 가져갔어요. 저 홍야범님, 쑥쑥파사님, 그거, 야, 아빠가 좀 가져가라 그래라, 이런 거는.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3T. 3T짜리. 이게 두꺼워가지고 잘 휘지도 않고 난창거리지도 않고. 좋아요. 4만원, 4만원, 낙찰, 4만원. 감사합니다. 핸들 커버래, 핸들 커버. 1,000원 가요, 1,000원. 형님이 좀 사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 슈베! 저희 아버지가 굉장한 노래 실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짱 캠핑 아버지. 짱부지 그 노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짝캠이 약간은 야유회 같은 그런 분위기의 그런 캠핑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색다른 경험이라고 생각이 돼요. 나이 들어서까지도 진짜 막 실버캠도 같이 가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고요. 더욱더 친하게 지내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참석해주신 분들. 아. 여러분의 대전을 보여주세요. 당첨자 가자. 됐습니다. 아, 2분이 되네요. 근데, 야, 되게 애매하다. 아까 이거 비슷한 걸 40분이네. 근데, 캡틴! 아까 사셨는데, 이거를.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아, 여러분, 4만원에, 4만원. 4만원. 아이들의 밥을 챙겨주신 쌍쌍파!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 안타지. 아하. 제발. 이야. 와, 나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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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스 제발 좀. 토마스 제발. 세 글자. 세 글자. 그럼. 블랭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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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와이프가 크루저님! 와이프가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마주 하나도 버릴게요. 리액션 보자! 네, 이렇게 전화를 해드시고 나왔어!
We don't need a reason why we just can't. I wish I could stop time. Updex, oh yeah, come on. 자, 여러분 이제 단짠캠 6회의 마지막 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 정말 너무 좋네요. 단짠캠 할 때마다 텐드리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텐드리를 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너무 바쁘고 너무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영상도 사실 어느 정도 찍었는지 잘 모르겠고 가늠이 안 돼요. 뭐 나름 열심히 중간중간 틈틈이 찍는다고는 했는데 일단은 집에 가서 영상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는 캠핑을 하다 보면은 혼자 솔캠 조용한 데 가가지고 자연을 느끼는 그런 캠핑을 할 수도 있고 어떨 때에는 또 이렇게 정말 야유회 그런 행락객들처럼 이렇게 노는 것도 어떨 때에는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한 게 이번 컨셉을 좀 이런 식으로 가족적인 분위기로 다 같이 노는 거를 이렇게 좀 잡았고요. 노래방 시설과 그리고 음향 시설 이런 것들도 너무 잘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사실 오신 분들 너무나 만족해서 재밌게 잘 즐기고 있습니다. 이런 캠핑도 있다. 또 이런 것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때로는 이런 단체 캠핑도 재밌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번 단체캠 6회를 준비를 했고요. 역대급으로 사실 준비는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경품이라든지 웰컴 키트라든지 이런 것도 역대급으로 좀 많이 준비를 했던 것 같고요. 협찬을 해주신 우리 업체분들도 되게 감사드리고 특히나 또 더 감사드리는 건 뭐냐면 참가하시는 참가자분들이 개인 협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토마스님이 막 텐트도 해주시고 퍼니발렌타인님은 차 세트 아유나버님도 웰컴 키트를 또 제주간 하남첨에서 그리고 타짜남 홍구님도 삼겹살을 무려 100근 아 그거 덕분에 남았어요 고기가 저희 한 60명 정도 되는데 애들까지 한 60명 되는데 그거를 먹고 남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남았고 너무 행복하고 좋은 2박 3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저녁 시간이고 내일까지 안전하게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회는 언제 하냐고요? 7회는 모르겠고 매번 마지막 단짠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내일은 없습니다. 저에게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 7회 그래도 7회 할 때는 또 많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근히 송화가루가 많이 내렸어요. 지금 알러지가 또 다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정리는 지금 다 거의 하고 있고요. 이게 신기한 게 진짜 단체 캠핑하다 보면은 다 여기저기 다 섞이거든. 텐트, 뭐 테이블, 뭐 식기부터 해가지고 다 섞이는데 정말 신기하게 보니까는 다 비슷해도 다 찾아갑니다. 아, 이게 참 진짜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오늘 송화가루 너무 심해요. 지금 죽었어요. 아우 이거 한 번 더 가가지고 비 맞춰야지. 미치겠다. 부어드릴까요? 이렇게 가식적인 여태까지 하나도 안 놓고 그냥 쳐다만 보다가 가식 전문 유튜버 완스캠핑에 이은 우리 완스가 난 뭐 아 완스캠핑에 이은 플랜캠퍼와 수캠프 뭔 일 있습니까?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여러분. 아 진짜 안돼 패슬로 원화도둠 쳤거든요. 이거 홍캠프님 라방에서 경품 당첨돼가지고 이번에 처음 써봤는데 제가 늘 쓰던 에르젠의 이화지작보다 한 20cm 더 커요. 3m거든요. 굉장히 크네. 마음에 듭니다. 이화지작보다도 더 두꺼운 면이라서 방수도 되는 그런 면 텐트입니다. 좋더라고. 다만 밑에 지퍼가 없어요. 밑으로 채우는 지퍼는 없어.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 O자로 되어 있는데 안에 있는 메쉬망만 잠글 수가 있고 이건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약간 저희 전세 캠핑이다 보니까 새벽 3시까지 막 노래방 부르고 막 이렇고 하고 주무셨대요. 저는 좀 일찍 피곤해서 잤는데 이게 각자 캠핑을 다니면 이렇게 못 하잖아요. 단체 캠핑이고 전세 캠핑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서로 다 잘 이해해주고 매너 타임 없는 그런 캠핑 이런 거 오랜만에 또 해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짠캠 6회가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안전하게 끝났다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특히나 이제 참여해주신 분들 우리 너무나 감사드리고, 참여하지 못한 분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늘 마지막이다라는 생각 가지고 이렇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단체장캠 7회가 될 때 또 같이 함께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면 꼭 신청해주시고요. 후회하실 거면 신청해주십시오. 특히나 이렇게 협찬해주신 우리 협찬 업체분들 특히나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몬테라, 블루에디, 홍언니고기, 스노우라인, 참만나라 밀키트, 태백골 참나무 장작, 그리고 파이어라이터스, 템트에서 맥주. 자, 그리고 뭐 제가 말 언급 못해드린 여러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어서 사실 다 같이 함께 개최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혼자 한 건 절대 아니고요. 다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많은 도움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6회 단짠캠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짠캠핑 영상은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짬빠!